피떡에 폐혈관 막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한두 명 신경 잘리면 그 사람한테는 거의 100%잖아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연세의대 임상지도교수 센트럴 흉부외과 대표원장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 정맥류는 문자 그대로 이제 하지에 있는 정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질병이죠. 하지 정맥에는 판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판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정맥피가 심장 쪽으로 못 갑니다. 그걸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종아리 근육이 펌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플러스 정맥 내 판막의 도움을 받고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판막이 고장이 나면은 피가 밑으로 쭉 새겠죠. 그걸 역류라고 표현합니다. 그 역류가 돼가지고 정맥이 위로 못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잠복성 하지 정맥류는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반 환자분들이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증상이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쥐가 나거나 아프거나 붓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대체로 내과나 정형외과, 한의원 쪽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해결이 되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복성 하지 정맥류를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지 정맥류를 주로 다루는 흉부외과를 방문하시면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초음파 검사하면은 바로 역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초음파상 역류가 있으면은 그때 그것을 우리가 하지 정맥류 잠복성이라고 표현하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전성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서서 일하는 직업이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직업, 또 나이가 많으면 또 많이 증가해요. 일단 이게 노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40세 넘어가면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상은 반 정도가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임신 때문에 악화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원인 모르게 올 수도 있겠죠. 여성이 6대 4로 좀 많습니다. 증상 같아요. 특히나 20대 쪽은 붓는 증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활발한 나이기 때문에 오래 서서 일하는 직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붓고 무겁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화평증이 있죠. 그게 정맥이 순환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 많이 쌓일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변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염, 울혈성 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에 피부과에 가서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낫지를 않아요. 수술하면 금방 좋아지죠. 그 외에 또 그게 심해지면은 궤양이 생겨요. 붓파입니다. 그것도 수술하기 전에는 절대 낫지 않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류 해결을 해주면은 금방 좋아지죠. 또 마지막으로 또 무서운 합병증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피떡이 생기는 병인데요. 그 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건 다 논문에 나온 사실이고요. 피떡이 폐혈관을 막으면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할 수 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해야 될 경우에는 까치발 운동이 있어요. 발끝으로 이렇게 발 올리는 운동. 또 앉아 있을 땐 다리를 좀 떤다든지 자주 움직여주면 좀 도움돼요. 거기에 플러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스타킹하고 틀려가지고 발목 쪽은 압력이 높고 올라갈수록 이렇게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방에 도움될 수 있겠죠. 옛날부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칼로 원인 정맥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쭉 이어오다가 최근 한 20년 전에 이제 레이저 수술이 개발됐어요. 레이저는 레이저 열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같은 원리로 고주파. 레이저나 고주파는 비슷한데 고주파는 선이 훨씬 두꺼워요. 또 열이 120도고 레이저는 1000도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레이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개발된 게 이제 베나실이라고 접착제입니다. 본드 아시죠? 순간 접착 본드. 그거하고 성분은 같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부터 그 수술에 쓰긴 썼습니다.
이제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하지 정맥류에 써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알러지 현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이물질이니까. 그리고 또 체내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또 미국 논문에는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그걸 뭐 칼로 째서 빼냈다는 보고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수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매 수술 전에 항알러지 주사하고 항알러지 약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리베인이라는 게 개발됐어요. 이제 기계로 혈관 내벽을 쭉 손상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 주사 경화제로 마무리하는 건데, 이 모든 기계적 옛날 수술이나 레이저, 고주파, 또 베나실, 클라리베인 원리는 다 같아요. 문제는 혈관을 잘라내거나 열로 태우거나 뭐 본드로 막거나 뭐 기계적인 손상으로 막거나 그 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리베인도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잘 막히지 않았고 결국은 주사 경화제로 마무리하는 건데, 주사 경화제로 마무리하는 게 차라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주사 경화제로 마무리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개발되어 있었거든요. 초음파 유도화 경화치료라는 것인데, 그건 약간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 많이 쓰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본 발가술은 칼로 째서 원인되는 정맥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이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칼로 째기 때문에 많이 아프겠죠. 흉터로 남고. 그래서 전신마취 내지는 척추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수술 입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레이저 수술은 바로 당일 퇴원 가능합니다. 마취도 간단하게 국소마취로 끝날 수 있고요. 척추나 전신마취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환자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의 노하우는 수술대에서 바로 걸어 내려와 가지고 30분간 걷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심부정맥혈전증이란 병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출산한 다음이나 이럴 때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피가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피가 떡이 돼요. 피떡이 폐혈관 막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척추나 전신마취를 하면 그렇게 걷게 하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정맥학회에서는 권하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하나의 영어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빨간데 보시면은 이게 2019년도에 발행한 American Vein and Lymphatic Society라가지고 정맥과 림프관의 학회인데요. 근본 발가술은 요즘에 나오는 레이저나 계량 방법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는 시술 또는 수술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레이드가 있어요. 뭐 1, 2, 3, 4, 5. 예를 들어서 1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면은 2부터는 뭐 할만하다. 3, 4, 5, 뭐 5가 될수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근본 발가술은 1에 해당됩니다. 해서는 안 될 거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회를 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모든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공인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외국 가서 학회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권고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뭐 논문을 발표하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피하는 방법,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실수로 신경 다칠 수가 있고요. 항상 100명, 1000명을 잘하면 뭐합니까? 한두 명 신경 잘리면 그 사람한테는 거의 100%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근본 발가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권고하지 않는다.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저 수술이 제일 전통적으로 경험이 많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술도 물론 잘못하면 이제 열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술을 많이 해본 센터에는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한 3천 몇백 케이스, 14년 동안 케이스가 있는데 문제는 케이스는 아직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을 선호하죠. 해야 될 수술.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수술이고요. 한 2년 전에 학회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큰 대학병원인데 근본 수술과 다른 레이저 수술의 비율을 물어보니까 5대 95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훨씬 정맥 내 레이저 수술이 간단하고요. 제가 오늘도 뭐 우리 병원에서 4건의 케이스를 수술을 했지만 대개 한 15분에서 30분에 끝나는 아주 간단하고 또 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 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도 수술 직후에 걸을 수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무래도 수술을 문제없이 많이 한 사람이 최고 잘하는 거거든요. 외과 수술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어 있나, 일단 10년 이상 했다는 거는 그게 검증이 된 거예요. 세월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병원이 적어도 한 달에 한 50케이스 이상을 하는 병원인지,
실제로 심장 수술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100회 이상의 심장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인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만큼 수술을 자주 하는가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잘 체크하시고 또 수술 직후에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병원은 뭐 강남에서 14년이 넘었고 또 매일같이 4개 내지 5개 뭐 많을 때 7개 케이스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검증된 병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하기가 힘들겠죠. 다리가 아프거나 무겁거나 쥐가 나거나 발이 시릴 때는 제일 가까운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는 게 이제 사람 인지상정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제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지 정맥류이지 않을까 그걸 의심을 항상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많이 인지가 돼 가지고 조금 치료해 보다가 안 되면 저희 과로 전과를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만 염두에 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